천전불사 천명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신축년에는 원하시는 것들 모두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또 원숭이띠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 근데 나이별로 알아보기 전에 선생님은 원숭이띠 분들한테 꼭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원숭이띠는 자기 께에 자기가 넘어지는 경향이 더우고 자기 께에 자기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띠는 무슨 일을 하든 신중히 생각을 해서 깊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한 열 번을 생각을 해서 움직여야만이 실패가 없이 잘 하지 않나 봅니다. 네, 이제 나이별로 알아볼 건데요. 네. 30세 임신생 분들 운세 말씀 부탁드립니다. 30세 임신생은 네. 그 원숭이 때가 되고 보면 깨가 맞고 머리가 좋다 했잖아요. 네. 머리를 너무 믿고 자기 머리가 똑똑한 머리만 너무 믿고 네. 조금 게으른 현상이 많죠. 게을리지 가지고 예를 들어 자기가 살아가는데 조금 지장이 있죠. 네, 원숭이 때들은. 그러면은 이 30세 분들 뭐 결혼 운은 어떻게 될까요? 결혼 운세는 그다지 나쁘진 않습니다. 결혼 운은 나쁘지는 않고 배필을 잘 만나고 배필을 만나면 오래 간다고 보거든요. 결혼까지 간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럼 42세 경신생 분들의 운세는 어떨까요? 42세 근 경신대도 그런 나쁘진 않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네, 좋은 운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좋은 운세가 들어가 있는데 그나마 개 중에 몇몇 사람들은 다 경신생이라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좀 몇몇 사람들은 조금 조심할 거는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모복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부모복 받을 복이 없어요. 받을 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가 내가 개척해 나가 살아야 될 운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기가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가 사업도 번창을 하시고 또 예를 들어 장사를 하려면 장사도 좋은 자리를 잡아가 번창을 해야 되지 이 사람 아니면은 그 운세가 좀 내리막길 솟는 운세가 있으니 필히 그 점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4세 무신생분들 운세는 어떤가요? 무신생들은 조금 배필을 만나면 한 배필을 그냥 백년 부부를 안 가고 배필 운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 좋은 배필을 자기하고 맞는 배필을 정해가 가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럼 이분들도 이제 배필을 만났을 때 좀 궁합을 알아보시고 움직이시면 좋겠네요. 예예예. 예, 예. 궁합을 잘 알아보고 자기 배필을 평생 그 백년 부부잖아요. 그런데 백년 부부를 만나려면 신중히 생각해가 그 성향도 잘 따지보고 성품도 잘 따지보고 그렇게 만나야만의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살다가 자식을 놓고 살다가도 실패 운이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신생은 10번, 20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가 행동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러면 66세 병신생분들 운세 어떤가요? 제 주변에 병신생들이 많습니다. 네. 병신생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주로 보면 성품이 온순하고 좀 안정성이 있고 참을성이 많고 남한테 베푸는 운세가 많고 좋은 경향을 지키고 있죠. 나쁜 건 없죠. 나쁜 건 없는데 건강이 조금 안 좋으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뭐 베푸는 것도 잘하시고 성향도 네. 온순하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 온순한 성격으로 베푼 만큼 거둬들이시기는 네. 하신가요? 베푼 만큼 그 자기가 그만큼 베풀었으니까 그 베푸는 게 온다는 것보다는 그 운세 내가 베푸는 만큼은 덕이 있더라고요. 예, 베푸는 만큼은 자기가 덕이 있어요. 지금까지 원숭이띠 운세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